Story do Gomes.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 고민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상담 한번 선택했습니다. 자, 서울 상담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이번에는 경기도권을 한번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원종 주공 아파트 거주자가 있습니다.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셨고, 이 지금 구체적으로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년 정도 거주하셨다고 합니다. 6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, 뭐 지금 당장 뭐 이사 계획은 없으시고, 다만 인근 지역들 뭐 좀 좋아진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,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.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또 상담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상담은 보통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때 일반적인 아파트 상담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인근 지역의 호재나 또는 인근 지역의 더 좋은 지역의 입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동 또는 내가 거주하는 집 인근 지역에 뭐 새롭게 개발되는 현황들 그런 것도 체크해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좀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. 자, 원종 주공 아파트에 대한 특징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 지역에 어떻게 전략적 분석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8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. 상당히 좀 오래된 아파트죠. 그리고 포인트는 이겁니다. 층수가 5층짜리예요. 5층짜리 주공 아파트고 세대수가 490세대다. 자, 용적률 당연히 낮겠죠. 100%가 안 됩니다. 용적률 95%고 자, 평형이 14평하고 17평이 있습니다. 자, 대지 지분도 당연히 많겠죠. 그래서 대지 지분도 평균적으로 14.7평으로 상당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파트, 주공 아파트다. 88년도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면 좀 가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요. 지금 뭐 5층의 총 주차 대수는 258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19%고 용적률 95% 아까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개 동에 490세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의 높이 만약에 20층만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. 여기에 대한 뭐 안전진단도 제가 지금 뭐 바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C등급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C에서 D, E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인근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요. 노후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죠. 재건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아파트가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자, 이 재건축으로 비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그나마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나마 원종 금호 어울림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. 자, 원종 금호 어울림이 지금 2011년도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되긴 했는데 그나마 좀 연식이 좀 최근에 지은 아파트고 이 지금 원종 어울림 같은 경우가 지금 82제곱 저 5구제곱이죠 82제곱이 지금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게 네이버 부동산에 6억대가 나와 있습니다. 6억대 나와 있고 2022년 9월에 103제곱이 실거래가가 7억 1000만 원에 작년 9월입니다. 작년 9월에 실거래가 7억 100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좀 더 내려갔죠. 물건들은 많진 않은데 좀 내려간 부분이 있고 전세가율이 55%입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아파트 단지에는 결국은 현재 매매가에 플러스 앞으로 재건축했을 때 뭐 조합 부담금 있죠. 조합원 분담금이 있을 거고 이 분담금을 계산을 했을 때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분양가, 매매가 그하고 시세 차익이 결국은 답이겠죠. 자, 지금 매물 가격 변동을 보니까요. 지금 4구제곱미터 기준이 한 4억 5천 정도가 최고가고 지금 실거래가가 22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. 5억 정도 뭐 해서 4억 5천, 5억 정도 해서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물건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아무래도 좀 세대수가 많은 것보다는 일단 재건축 심리 때문에 많이 좀 지키고 있는 전략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자,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5층짜리 연식이 오래된 88년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. 다만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건축 이쪽 지역의 현황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뭐 옆에 지어진 어울림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의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 한 15층 정도
또는 뭐 많이 나온다면 20층 정도는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게 20층 정도 나온다 하면 향후에 수익이 상당히 나오겠죠. 제가 뭐 분당까지 계산을 하진 않았습니다. 시간상. 하지만 지금 인근 지역에 어울림일 뿐만 아니라 넓게 좀 광대하게 본다고 하면 이 원종력이라는 게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. 계속 좀 뭐 지연이 되고 있긴 한데 원종력 개통을 된다고 하면 원종 홍대선이죠. 뭐 결국은 서울이 지금 현재 교통망이 좋지는 않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김포공항을 통해서 9호선과 공항철도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가치 또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비싼 금액이 아니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쪽 지역에 대비했을 때 가격은 오히려 저는 좀 저평가되었다고 좀 말씀을 좀 과감하게 드려봅니다. 물론 이거는 뭐 보는 주관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4억대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하지만 저는 대지 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평수가 작은 것보다는 건축이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지 지분 평균적으로 14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 14평이면 아까 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좀 넓은 평수대하고 대지 지분 비슷하거든요. 그러면 향후에 추가 뭐 용적률만 잘 받는다면 일반 분양분이 많다고 하면 상당히 가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돌려서 뭐 다양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연식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향후에 안전진단에서 뭐 D등급, E등급 무난하게만 나와준다고 하면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앞에 보면 지금 도로가 있죠. 지금 오정대로에서 지금 이 왼쪽 청라부터 해서 이 강서까지 연결되는 이 넓은 도로가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정 홍대선이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서쪽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 서쪽 서북쪽이죠. 그쪽 라인으로 해서 또 원종 대장동 일대 신도시 또 3개 신도 들어온다면 상당히 서울의 관문도시 역할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 뭐 지역에 대해서 또 너무 또 제가 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또 댓글로 막 뭐 서로 좋다 막 좋다 이렇게 하고 그 다투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언제까지나 그냥 주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주관적인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 지금 뭐 그런 아파트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특히 경기도권에 많이 있습니다. 자 그런 것들 또 많이 또 상담 주시면 또 재밌는 아파트 상담 또 도와드릴 게 있을 테니까요. 지금 뭐 보니까 문자 상담 보니까 뭐 지금 평택 쪽에도 주공 아파트 상담 들어온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또 문자 주시고 또 지역별로 좀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좀 제가 우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아마 지금 원종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중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문자 상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약간 좀 내용은 다르겠지만 개발되는 호재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또 상담 요청 부탁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